미해군 합동 태풍경보센터는 8일 금요일 새벽 3시에 홈페이지에 TD22W 열대 저기압에 대하여 17호 태풍 라이언 녹으로 표기를 하였습니다. 또한 8일 금요일 오후 3시경에 18호 태풍 곰파스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17호 태풍 라이언 녹은 현재 중심부에서 발달하던 구름대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육지와의 지속적인 마찰로 인해 차차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10일 일요일 9시에는 중심기압 996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은 초속 21m, 시속 76km, 이동속도는 시속 12km로 서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방향을 보면 10일 오전 9시에는 중국 잔장 서남서쪽 약 250km 부근 해상에 위치할 것으로 보이며 오후 9시에는 베트남 하노이 남동쪽 약 140km 부근 해상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1일 월요일에 되면 17호 태풍 라이언 녹은 열대저압부로 변질되어서 인도차이나 반도로 느리게 움직이겠습니다. 18호 태풍 곰파스는 10월 10일 일요일 새벽 3시 기준 미국 해양대기청 GFS 모드로 보면 11일 오후 2시 중심기압 983 헥토파스칼로서 여전히 일본 오키나와 미야코지마를 18호 태풍 곰파스가 뒤덮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9일 토요일보다는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시뮬레이션으로 봐서는 일본 규슈로 북상하지는 않고 11일 저녁 7시 중국 저장성 원저우시를 스치듯이 지나치면서 13일 새벽 1시에 홍콩을 지나치면서 중국 하이난성을 지나치면서 열대저압부로 변질되면서 베트남 하노이로 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 해군 합동 태풍경보센터를 보면 95W에 대하여 빨간 서클의 높음 등급 하위로 표시하였습니다. 높음이란 24시간 이내에 열대저기압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 기상청을 보면 10일 일요일 저녁 9시에 괌, 동북 동쪽 약 1540km의 태풍으로 표시를 하고 있으며 14일 목요일에 괌, 북쪽 약 1250km 해상에 위치하는 것으로 표시를 하였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19호 태풍 남태훈이 10일 일요일 저녁 9시에 발생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일본 기상청의 19호 태풍 남태훈의 발표를 보면 9일 저녁 9시에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95W 열대요란이 중심기압 1004헥토파스칼, 중심 최대 풍속이 초속 15m입니다. 10일 9시에 19호 태풍 남태우는 일본 미나미토리 섬 근처에 있으며 중심기압은 998헥토파스칼의 중심 최대 풍속은 초속 20m의 소형급 태풍인 상태입니다. 11일 저녁 9시경에 19호 태풍 남태우는 이동속도는 20km이고 중심기압은 985헥토파스칼, 중심 최대 풍속은 초속 30m의 중형급 태풍으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12일 저녁 9시경에는 태풍의 강도는 강한 태풍이며 중심기압은 975헥토파스칼이며 중심 최대 풍속은 초속 35m인 대형 태풍급으로 급성장을 하였습니다. 13일 저녁 9시에는 일본의 향하는 서북서방향이고 시속 15km로 다소 속도는 느려졌으며 중심기압은 975헥토파스칼이고 중심 최대 풍속은 초속 35m로서 여전히 대형 태풍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4일 저녁 9시에는 중심기압 975헥토파스칼, 중심 최대 풍속은 초속 35m이고 태풍의 예보원의 지름이 800km로서 엄청난 크기의 태풍입니다. 미국 해양대기청 GFS 모드로 보면 10일 일요일 저녁 10시에 19호 태풍 남태훈으로 승격하는 것으로 표시하였습니다. 19호 태풍 남태훈이 일본 도쿄로 북상을 하다가 일본 열도 동쪽과 동북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일본 동쪽 해상 먼바다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도쿄로 가게 될지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